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은 책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면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느끼는 고민들 아니면 책에서 조금 더 발전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플로어의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네, 만약에 없, 어, 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도구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도구다. 발전된 도구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도구보다 훨씬 나은 도구다라는 점까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구로서의 기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아까 뭐 인칭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예를 제가 좀 많이 드는 편인데, 내비 나오기 전에 제가 뭐 지도 보고 막 갑자기 앉아가지고 길 안내하고 뭐 이래서, 근데 요즘에는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내비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내가 모르는 교통정보도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길도 알고 있어서, 물론 뭐 웬만한 사람보다는 길을 잘 안내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희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 도구가 아마 나보다 나은 답을 줄 것이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30년 경력이 있어도 내비 보고 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챗GPT를 위시한 인공지능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AGI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불완전한 AI에 굉장히 의존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AI한테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선생님께서 그리셨던 어떤 인간상, 그러니까 챗GPT가 하는 말을 다시 검증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챗GPT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이 많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반에서 5등 하는 사람도 말고 나머지 6등부터 25등까지는 사실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되게 좋은 질문 하셨고요. 사실 그 내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특별히 거기에 그 가치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진 않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가치 중립적인 가치와 좀 무관한 영역이고,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판단을 거기 맡겨도 큰 지장이 없는 거가 될 겁니다. 내비대로 하는 게 괜찮죠. 근데 다른 종류의 판단, 가령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사법적인 판단 이런 등등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키는 게 이제는 그 모든 교육의 초기 단계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디지털 교육, 뭐 디지털 리터러시, 뭐 AI 교육 이런 얘기를 할때 코딩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 이걸 먼저 가르치고 그 자기 용도 용처를 분명히 매치시킨 다음에 해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몸에 배게끔 하는 뭐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이 맡겨선 안 되는 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그냥 그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절박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능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우리의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류 전체가 같이 풀어가야 될 어떤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더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강의 말씀. 그 질문은 혹시 처음에 알파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궁금하시더니 가족이라는 수학 영역에서 사고라는 질문을 했지만 솔직히는 더 일반적인 진행을 가지고 방송에서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셨었는데 그리고 챗GPT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운영자들한테 지는 영향을 걱정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엄청나게 특정 영역에서 뛰어나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되게 무서운 문과라서 그런 질문이 많은데 문과 사무직이라고 이런 데 쓰는 그런 영역, 지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수명노동자, 지명노동자를 가르는 그 사장님도 하시는 정에서 이렇게 그래서 문제라고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바로 말씀하셨던 지는 어떤 체질기 보고로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지능의 그 성질에 대한 비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건 사실 어떤 그런 일반적인 지능으로 업무를 하는 타임스칼라보다는 전문화된 업무를 하는 인간의 지능에 좀 더 초점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뒤에 어떤 일반적인 교육제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간 상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을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보통 하는 일, 그러니까 사무직 에서 이제 뭐 아주 전문적인 그 이제 시니어 좀 이제 관리자급 정도가 되기 전에 수행하게 되는 여러 기초적인 업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시니어급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적인 이제 위치에 오르게 된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문제는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대신 한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기초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앞에 이제 이름을 내거는 작가가 아닌 보조 작가 수준의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웹툰 같은 거에 밑그림을 그린다든지 등등 이런 그 영역은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그 관건이고 일자리 걱정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지점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암담한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빼기식 교육을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업무에 그 적응할 때 즉 다른 어떤 기능 이런 걸 습득할 때 굉장히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인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챗GPT가 일을 대신 한다고 했을 때 대안이 뭐냐가 이제 각 개개인에게는 별로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보편적으로 계속 앞으로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주니어급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하면 시니어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뭐 대학생이건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과거와 같은 수준의 취직 이게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좀 힘들지만 미리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도 그렇고 취업하는 노동자 입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그 부분이 재조정될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업에 있는 그 당사자들이죠. 근데 이 문제를 뭐 제가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뭔가 사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멀리 보자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확장된 문해력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보자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뭘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조라든지 뭐가 하여튼 마련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김학원 선생님도 자주 그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형태 이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보편적인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런 뭔가 많은 잉여를 낳는 이윤을 많이 얻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져야 할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면서 그 부문에서 즉 수혜를 보는 그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그런 중간에 끼인 어떤 희생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더 현장에서 플로어 질문이 있는데 네, 바로 옆에 분.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동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동부입니다. 발전된 동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동부보다 훨씬 나은 동부다라는 점까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부로서의 기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아까 뭐 인칭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예를 제가 좀 많이 드는 편인데 내비 나오기 전에 저희가 뭐 지도 못 보고 갑자기 앉아가지고 길 안 내려오고 뭐 이래서 근데 요즘에는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내비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내가 모르는 교통정보도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길도 알고 있어서 물론 뭐 웬만한 사람보다야 길을 잘 안내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희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 도구가 아마 나보다 나은 답을 줄 것이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30년 경력이 있어도 내비 보고 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챗GPT를 위시한 인공지능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AGI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불안전한 AI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AI한테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봐. 네, 아주 저기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좀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된 이제 말뭉치 건 뭐 하여튼 데이터 건 간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일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된 것까지가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관건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인간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는 대체로 그 정도도 못해요.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좀 하는 잘하는 그런 인간이 없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간까지 포괄해서 함께 학습하는 존재다라고 인간을 이제 얘기한다면 누군가 한 명만 잘하면 어느새 이제 이 확산돼서 공유할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잘하느냐 그 잘하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인류 전체. 자,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는 쟁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이 거기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기존의 영역에서 한치도 아무리 그게 크고 넓다 하더라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인간의 경우에는 그걸 자꾸 이렇게 벗어난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실은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체 80억 인구 중엔 소수지만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 곳곳에서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커지는 그림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 주목한다면 둘의 차이는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만큼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이게 정체된 사이즈로 머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메바가 인공지능에 좀 더 가깝네요. 네. 혹시 네. 추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아까 인간이 너무 새로운 발명을 한다는 게 모든 인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 전체 중에 한 명만으로 하더라도 일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거랑은 그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하지 못하는 뭐 굉장히 많은 비중의 사람들과 최소한 조금씩은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독특한 것으로 가주돼야 하는 거 아닌지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너무 의인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를 그 인격적인 존재에 비슷하게 우리가 다루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장소가 도서관인데 도서관 이거보다 이제 훨씬 큰 도서관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그 도서관에 아무리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하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굉장히 똑똑하고 기억을 잘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인화하고 인격화하고 하면서 생기는 우리 스스로가 약간 좀 이렇게 속게 되는 지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인간들의 그 어떤 학습 능력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건 좀 제가 볼 땐 이렇게 딱 와닿진 않고요. 다만 이런 문제는 있겠죠. 다른 인간들이 별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결국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분업의 형태일 것 같아요. 각자 하는 역할이 좀 다르고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못한다고 쉽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런 건가? 인간이 공동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역할을 어떤 걸 하는지를 좀 재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동안 경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노동 영역 활동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가격의 면에서 지금 한 100원 하나요? 그때 막 몇만 원 주고도 못 샀던 이런 시장 경제 어떤 파괴적인 지점들, 시장 경제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지점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시장 경제의 관점으로 뭔가 평가를 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인간처럼 인공지능을 놓고 비교하는 것도 좀 곤란하고 또 뭔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꼭 그 못하는 것만은 아니고 뭔가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다 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내용들을 좀 오늘 이야기하면서 많이 녹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들도 있는데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한 그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 몸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과 인간 몸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브로드한 질문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 김재인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 원격 감각과 이런 감각의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실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셨던 질문하고도 연관시킬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몸이 없습니다. 디지털로 존재하는 어떤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모임 쪽에 가깝죠. 그럼 몸이 있다는 게 뭔가 그건 세계와 직접 어떤 교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은 세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절할 때 잘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몸은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고 도망가는 이런 종류의 활동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신체 기관이 있는데 몸의 기관이 있는데 그게 뇌예요. 뇌는 멍게라는 사례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데
운동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멍게 유충이 물을 떠다니다가 적절한 곳에 안착하면 뇌를 먹어버리고 더 이상 운동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뇌 활동의 핵심이 운동에 있다면 인공지능은 몸도 없고 운동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얘의 안에서 처리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난 일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기능 이게 다르고요. 다만 뇌 활동의 아주 일부분만을 이렇게 본따서 이제 그 신경망이라는 걸 만든 거죠. 현재 방식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몸은 인공지능의 특성을 이해한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 밖에도 이제 인간의 이제 몸을 생각해 보면 몸은 감각이 1차적입니다. 그 몸에서 뭔가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 몸의 어떤 부분들은 디지털화 될 수 있고 디지털화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몸이 글로 가지 않아도 그것이 이쪽으로 찾아오는 영상이라든지 뭐 대표적이죠. 보고 듣는 시각 청각 부분은 디지털화돼서 우리가 어디든 지금 지구 반대편하고도 거의 실시간으로 접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거리가 있는 정보량은 많지만 거리가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이고 그에 반해서 제가 근접 감각이라고 부르는 게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이 공간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멀리 못 가요. 내가 직접 가야만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 세상이 올 때 우리가 몸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를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제 디지털화된 건 값싸게 누구나가 접근한 그런 영역이 될 거고 이 근접 감각 그리고 이제 운동 감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아마 새로운 가치가 거기 매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대 세계를 지배했던 평가 방식, 그러니까 이때 평가는 프라이싱입니다.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아마 이제 디지털이 좀 심화되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디지털 기술과 인간 몸 그리고 감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예정했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였는데 벌써 1시간 반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다면 하나 정도 더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네. 저는 정작 대학원생인데 전공서적 아닌 책을 너무 오랜만에 읽어서 읽고 싶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테마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논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히 책의 후반부는 대체로 과연 AI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글을 많이 정리하셨던 걸로 느껴지는데 제가 독자로서 느꼈던 점은 굉장히 극한에서 또의 창작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신 것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가 하는 역할이 그림을 그린다면 미켈란젤로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업적으로 일러스트를 그리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의 인간을 대체하는 것들,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송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도구로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단순히 이번에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화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 또
과연 뭔가 AI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책에서 조금 흥미가 있었던 부분은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연 AI는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할 텐데 그런 판결문을 내려도 되느냐라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거는 입법의 영역이고 과연 판사들의 역할이 새로운 것을 사회적 변화를 가해 있는 것이 진정한 그들의 역할인가 오히려 예전의 판례를 철저히 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다른 기준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그것은 오히려 AI 기술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예리한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통의 업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는 원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의 지점들은 항상 극단에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려는 나름 이제 철학자가 보통 쓰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의 직업들이 그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분명합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그게 꽤 많은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책임할 수 있는데 역사는 늘 그래왔죠. 엑셀이 등장하면서 그 많은 어떤 회계 쪽 다루는 분들이 결국 그 사라지면서 대신 모든 사람들이 그 엑셀을 쓰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업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사라지는 형태로 계속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이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은 훨씬 큰 건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대안 같은 게 분명히 논의되고 마련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받는 위협보다는 훨씬 좀 이게 상상의 영역에서 받는 공포 이런 게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실무 어떤 실질적인 현장 여기서 느끼는 어떤 위협이고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인 논의로 바로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분명히 그래야 되는 반면에 좀 그게 아닌 인공지능이 주는 공포의 다른 아까 초지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제기되는 담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프 린튼마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부류의 담론하고 관련해서는 분명히 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적으로 뭐 정책 공부하고 계시고 해서 맞는 얘기인데 관건은 이거 같아요. 인공지능 이 에이전트한테 어떤 그런 법률적인 판단 그걸 맡길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이 보조 도구로 적절하게 얘가 처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참조해서 양형 기준 같은 것도 훨씬 더 정교하게 재구성해서 그걸 인간이 결국 한 번 더 검증하고 적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얘한테 맡길 거냐 인간 못 믿겠으니까 인공지능 판사한테 다 맡기자 이렇게 이제 발언하는 게, 우리 참 감정적으로는 그런 발언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올바른 거냐. 감정의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뭐 그런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AI 빅뱅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김재희 선생님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을 다시 묻다 2017년에 낸 이 책에서 시작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김재희 선생님이 사실은 3부작으로 네,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1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다시 묻다, 2부가 오늘 다룬 AI 빅뱅이었고 3부의 과제가 아톰비트 아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뭐 어떤 사회적인 제도 문제 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다루는 책 같은데요. 여기 이 책에 대한 짧은 소개와 혹시 출간 일정이 언제인지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아톰, 비트, 아트. 아톰은 이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죠. 몸도 여기 관련됩니다. 비트는 디지털 세계 단위죠. 그러니까 우리 새로 도래한
디지털 전환, 이게 이제 비트라는 말로 표현되고.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어 갈 거냐? 또 어떻게 이쁘게 잘,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이제 아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톰 세계, 비트 세계,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이제 종합하는, 책을 지금 꽤 써놓은 상태고요. 멈추고 있지만.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그동안 이제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걸 책에 별로 담진 않았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어떤 공유, 그 이해의 공유, 이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섣부르게, 기술의 부작용 엄청 많죠. 가고 있는 방향도 엄청 많고요. 근데 그것들을 뭐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까지 고민을 해서 그걸 담아서 진짜 문제가 뭔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 그 다음에 활용 방안,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과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아까 예시 해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되게 값싸게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충족시켜주지만 값어치는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런 한계가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산업적인 전망까지 포함해서 좀 마무리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뭐 시간만 되면 뭐 다음 달에라도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제가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를 찾을 때까지 약간 원고를 이렇게 묵혀두면 또 원고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인데 잘아요, 막. 잘하게끔 좀 놔두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재희 선생님 모시고 북토크 진행해봤습니다. 김재희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남기고 싶으신 말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AI5가 감히 인문학으로 돈도 벌어보겠다, 재미와 경제적인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겠다, 이런 포부를 이제 밝혔는데요. 이런 활동이 잘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좀 인문학 관심이 다 계신 것 같아요. 분들도 뭔가 나중에 좀 희망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그동안 제값을 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소홀히 자기 값을 막 후려쳐도 참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게 여태까지 했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인 대우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 어울리는 그런 보상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 좋은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에 그런 짓을 하는 좀 무모한 인문학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희 선생님 모시고 AI 빅뱅 출간 기념 북토크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오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저희 활동이나 연세대학교 그리고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활동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안내가 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